코첼라 페스티벌이 끝나서 차가 좀 많이 막힌다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 시간은 3시간 정도인데 팁을 조금 주면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팁을 조금 주고 빨리 가. 드디어 LA 도착했다. 나 며칠 동안 먹을 숙소 따란.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방으로 예약을 했어요. 와, 비곤해. 아 맞다, 지금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58분. 4시간 걸렸어요. 팜스프링에서 온데 너무 막혀가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하지만 방이 엄청 햇볕이 잘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뭔가 따스한 기분을 받으며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그리고 이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 영상을 찍을 수 있어. 혼자 찍으니까 이게 고정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LA로 넘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좀 쉬다가 다시 가야겠다. 안녕. 브루그몰 도착. 진짜 예뻐. 여기서 혼자 있어서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 네? 우와, 저 사세 봐. 진정한 요가인데? 여기서 찍었었잖아, 우리가 사진을. 이 길도 예쁘다.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 그럼 거기 아메리칸 빌리지가 맞아. 아닌데, 여기서 왔는데. 잔디밭에서 찍었던 건 아메리칸 빌리지가 확실해. 나 후드 쓰고 사진 찍었던 거. 아이스크림 먹고. 그치, 그건 아메리칸 빌리지. 거긴 아메리칸 빌리지. 아, 그래? 어, 거기가 아메리칸 빌리지. 그건 아메리칸 빌리지고, 여기도 왔었어. 아, 일단 지금 저는 미국에서 친한, 어떻게 보면 약간 여행 파트너들, 한강 여행 같이 가는 언니 오빠들을 만났어.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물어볼까? 없다요. 없어? 없어, 없어. 왜 없지? 냄새 맡으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 선크림 냄새 맡으니까. 어제 산 립스틱 를 끼고 나가야지요.
바로 앞에 보이듯이 엄청 많다. 엄청 정리가 잘돼 있다.